1번 주자의 천관을 서술하시오. 주자의 천은 리이자 성이다. 리는 천지 만물의 운동과 변화를 이끄는 입법, 그리고 운동의 법칙, 보편적 자연 법칙이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지선, 절대적 보편적 형이상자다. 그리고 이것은 소이연 지리, 그러니까 보편적 원리이자 소당연 진리, 윤리적 표준이다. 2번 주자의 인성관을 천리와 인의 개념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천리란 절대지선, 순수지선, 보편적, 인간에 내재한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서 본연지성이고 이것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것이다. 인은 애지리, 심지덕, 그러니까 사랑의 이치, 마음의 덕, 최고의 덕이자 모든 선한 행위는 인에 근거한다. 그리고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이 바로 인이다. 이러한 인의 작용은 효와 제이고, 인을 베푸는 것은 서이며, 인을 아는 것은 지, 그리고 인이 발현된 것이 사단이다. 3번, 선과 불선의 근원을 서술하시오. 심의 작용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된다. 그리고 선은 본연지성에서 마음에 내재한 천리로 선의 원인이며, 악은 본연지성 플러스 기질, 그러니까 기질지성이 합쳐진 것으로 기질의 욕구, 감정이 선과 악이 혼재되어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악의 원인이 된다. 4번, 리와 기의 관계를 리기 개념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리는 천지 만물의 운동과 변화를 이끄는 입법으로서 보편적 자연 법칙이자 만물이 존재하는 원인, 근본이며 시공을 초월한 형이상자다. 기는 리의 의착처이자 시공의 제약을 받는 형이하자로서 운동하는 주체이다. 리기 불상리. 리는 기가 혼자 움직이지 못하므로 기가 없으면 그 자신을 현실에 드러낼 수 없고, 기는 리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의 측면에서 리와 기는 동시 공존하고 분리불가하다. 리기 불상잡. 리는 절대지선, 기는 가선가학, 청탁수박의 품질이 존재하고, 기의 품질이 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리선 기후. 리가 기의 근원이 되므로 논리적으로는 리가 기에 선행한다. 5번. 수양의 목적과 방법은? 목적은 존천리 거인욕, 그러니까 리와 심을 합치하는 것으로 심의 기질을 변화시켜 선으로 인도하고 절대적인 선인 본연의 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성인의 경지이다. 방법은 거경, 그러니까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외, 수염 등이 있으며, 거경은 마음의 주제성을 잃지 않고 본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으로서 성학의 강령이자 존양의 핵심이다. 그리고 국리는 경물과 치지로 이미 아는 것을 근거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히 하고 마음의 질을 회복하여 리를 밝히는 수양법이다. 6번 주자의 신독 중하와 정약용의 신독 중하 개념을 비교하시오. 주자의 중은 무엇인가에 치우치지 않고 잘 보존된 본성 상태로 정약용의 중과 다르다. 정약용의 중은 신독 공부의 결과로 지극히 공평하고 정당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주자의 화는 정이 성에 따른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절도에 맞게 바란 상태이며, 정약용의 화는 중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희로애락의 감정이 사태에 맞게 적절히 드러나는 것이다. 주자의 중화는 선천적인 본성을 함양하고 유지하는 것이고, 정약용의 중화는 후천적으로 선을 실천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7번 주자의 인 개념과 정약용의 인 개념과 수양법을 비교하고 정약용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주자의 인은 애지리, 심지덕으로 마음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천지 만물의 이치인 태극 혹은 천리로서 최상의 덕이자 도덕적 인격자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 정약용의 인은 타인에 대한 사랑, 인륜 관계의 실천적 덕목이자 인륜에 완성된 덕으로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요청되는 것이지 형이상학적 원리가 아니다. 후천적인 도덕적 실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덕목이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주자의 수양법을 비판하자면, 첫 번째, 인간의 선은 미리 결정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자율성이 무시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양법은 결국 미발함양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공허하게 자신의 내면에만 집착하는 불가의 수양법과 차이가 없다. 세 번째, 구체적인 현실 속에 살아가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도덕적 실천 의지를 약화시킨다.